안녕하십니까. 아, 추석들 잘 되셨나요? 한국은 뭐 추석이 무려 5일이나 연휴가 계속됐다고 그러는데 미국엔 추석은 없습니다. 땡스기빙이 추석과 비슷한 그런 명절이죠. 그 땡스기빙은 또 유럽 나라들에도 없고 미국에만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라서 한국도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 미국 교회가 성교를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밖에 없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참, 그 때가 들어오면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집에 가고 그러는데, 오늘 NPR, National Public Radio, 그 기사가 재밌는 게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데, 한국의 그 고부 갈등, 또 명절 증후군, 그런 게 아주 또 명절 때마다 문제가 되죠. 물론 요새는 뭐 조금 그런 게 덜해졌다 그러지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대신에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다 그러는데, 올해는 정말 그 미국 신문에 그 기사로 날 정도로 라디오에 한국의 그 COVID-19, 그 코로나 바이러스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한국에서 자꾸 뭐 코로나19, 코로나19 그러는데 그런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COVID-19. 그거 바이러스 덕분에 한국의 추석 할러데이에, 추석 그 연휴에 도어로인너, 그 며느리들이 가로브레이크, 집에 갈 필요가 없어졌죠. 시집에. 그래서 좀 쉴 수 있게 되었다. 뭐 한국의 그 어떤 명절 증후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또 서울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뜨염뜨염 앉은 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또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다 뭐 그러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추석 그 인공 달이죠. 진짜 달은 아니고. 그래서 뭐 어디 있는 건가 모르는데, 기사를 잠깐 같이 보면요, 이게 또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자, Mid Autumn Harvest Festival of 추석. 그러니까 가을의 중간, 그렇죠? 가을의 가장 중간이 되는 게 추석이죠. 올해는 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It's one of South Korea's biggest holidays. 한국의 가장 큰 할러데이 중에 하나다. 그렇죠. 추석하고 설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할러데이는 물론 뭐 요새는 결혼기념일하고 부인 생일 뭐 이런 거겠지만, 그래서 typically, family는 typically return to their hometown to perform ancestral rite, 그 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Preparing elaborated feast. 그래서 아주 음식 같은 건 잔치 준비 열심히 공을 들여서 해야 되고, visiting and tidying their ancestors' burial ground. 그래서 산소에 가서 산소 그 잡초 제거라든가 그런 청소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여자들은 그 물론 뭐 꼭 뭐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음식 장만을 많이 하고 또 하여간 뭐 끝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일이 많죠. 근데 여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애들은 뭐 실크 한복 입고 천천히 놀기나 하고,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절을 한다 그랬는데, 엘더들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그거는 저, 추석이 아니죠. 이 글을 쓴 기자가 한국계 기자입니다. 이름을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나서 커서 그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Dish of rice cake, 송편이죠. Fruit, vegetable, fish, and rico and all laid across the table. 그 테이블 위에다 이런 음식을 쭉 갖다 놓죠. 그리고, as offering to ancestors, 조상에 한 음복으로 그 바치는 거죠. 그건 맞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거죠. For many married women, though,
그렇지만 그 결혼한 여자들은 the tradition means not getting much of a holiday at all. 그 holiday를 즐길 만큼 그런 기회가 아니다. They are expected to travel to their in-laws celebration. 그 남편네 집안에 그런 잔치에 참가할 걸로 expect된다. 기대되고 있다. And spend the entire holiday cleaning and cooking. 그리고 entire holiday를 cleaning하고 cooking하는 데 쓰게 된다. 그렇죠. 굉장히 피곤한데 뭐 이거는 쉽게 없어질 전통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사람들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뭐 옛날처럼 계속 붙어 있는 거 아니고 제사만 빨리 지내고 가버리기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그 할러데이에 일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니까요. It's far from relaxing experience. Relax하고는 거리가 멀다. And it's believed by some experts to be a factor in post-holiday spike in divorce. 그래서 할러데이가 지난 다음에 이혼이 급증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his year's 추석 holiday, 올해의 추석은 October 1st였는데 and was celebrated from September 30 to October 2nd. 그래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래서 mark the change from the past. 과거는 아주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Due to the coronavirus,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government discourage travel, 정부가 그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고 and many families stayed put.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stayed put,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머물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그 밖에 기사는 이제 거기 관련되는 내용들이고 추석인데 진짜 사진을 보면 아주 조용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서울역인데도 이렇게 조용하고 추석 할로데이 전에 서울이라 그러는데 또 여기는 국립묘지네요. 한쪽 문 저희 아버님도 여기 누워 계신데 여기도 뭐 그 비지터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군인들만 보철 서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또 정부에서 꽃은 갖다 꼽아놨지만 보통 때 같으면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사진에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시장도 또 그래도 시장은 뭐 조금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딴 때에 비하면 좀 썰렁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경동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이 좀 잘 살고 먹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사도 미국 그 신문이나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는 게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죠. 그래서 젠더 이퀄리티 미니스터리 한국의 여성부죠. 여성가족부 앤 패밀리 800명의 남자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90%가 they were willing to help their wives prepare for 음식하는데 도와줄 마음이 있다. 그렇지만 feel uneasy about working in the kitchen. 그래서 키친에서 그 일을 하는 거는 실제로 마음은 있지만 하는 건 편하지 못하다. While their parents are watching. 특히 그 부모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뭐 이런 내용이 코리아 헤럴드의 기사로 나왔던 게 나왔는데 아직도 조금 뭐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좀 전통사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사두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 전통적인 한국 추석의 모습이죠. 선물. 선물도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나쁜데 또 선물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자는 지금 한국의 국립묘지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들 다들 잘 세셨으리라고 믿고 저도 뭐 미국 그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한국 추석 얘기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봅니다.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뭐 코비드-19이 아무리 뭐 위협을 해도 그 정도의 뭐 위축이 되거나 또 뭐 코비드-19이 아무리 퍼져도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서 하루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